Shoebox. Go. 아, 자식이 미쳤나? 아, 진짜. 야, 그러니까 이거 풀고 가자고. 갑갑하잖아. 야, 내가 누구 때문에 나왔는데 날 이딴 식으로 대접하냐? 나쁘진 않은데 간이 좀 지쳐있는 것 같네요. 무리수를 두는 것보단 좀 더 안정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어때요? 한 3, 4일 정도 휴식을 취하면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아, 될 수 있는 대로 금연하시고요. 술은 절대 금물입니다. 엄마, 이거 붙이면 안 아픈 거야? 그럼 이렇게 딱 붙이고 누나가 주문을 걸기만 하면 돼. 얄리얄리 호르얄리 우리 하진이 병 다 나라야.
만에 들었는데도 무거워 죽겠네 이거. 우리 딸 어떻게 이거? 뭐야? 놔. 야 이렇게 한번 아는 김에 크로스 한번 하자. 싫어. 왜? 취해. 아이고 그러지 말고 한 번만 하자. 한 번만. 어. 정말 이번 한 번만이야? 딱 한 번만. 자, 아빠. 딸, 크로스. 크로스 가자. 동양잔치. 저 아저씨야? 무슨 병이라고? 윌슨병이라고. 몸에 구리가 쌓였대. 윌슨? 뭐 그런 병도 있냐? 야 근데 사돈에 8천까지 안 맞는 게 어떻게 나하고 맞대냐? 나 좋지 뭐. 무기수인 나도 그저께 세상 구경 해보고 잘하면 감형도 시켜준다니까. 날 좋지 뭐. 아줌마. 네. 육백 하나 명요. 네 알겠습니다. 상수육하면 백알 아니야. 술 한 대. 뭐? 아이씨 이봐라 이거. 출소한 거 아니니까 오버하지 마. 이 씨발놈이! 네가 짭다 됐다고 나 졸르보냐? 이 새끼가 진짜! 많이 컸다. 너 아까 선배 아니었으면 나한테 죽었어, 새끼야. 척바닥을 던져, 이 자식아. 돼지 새끼도 아니고 내 그리 처먹을 때 알아봤다, 새끼야. 야, 임마! 아직 멀었어? 대충 굽고 나와, 임마! 아유, 냄새, 씨. 야, 뭐야, 이 새끼야! 야, 박태주! 야, 잡아봐! 야! 사장님 왜 이러세요 진짜. 장사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걔네들 다 연계예요. 아이 씨발 너무하네 진짜. 씨발 너무하네 진짜. 그랬다 왜 씨발 놈아. 하지마 씨발 놈아. 아유 씨발 새끼 그냥 쳐먹으려고 이 개새끼. 어머 이 씨발 새끼 너 누구야. 아 잠 신발 벗어. 뭐? 아 잠 신발 벗어 이 새끼야. 아이 씨발 미친 씨발. 아 이거 찔찔이고 여전히 겁은 많아가지고. 야 박용태 나야 나 이 자식아. 아 바지 색깔 리미 씨 프로토 가수 아니고 씨발 좋다. 그래서 나 내 말 이거 진짜 볼 때 그럼 너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야 말만 해라 이씨발. 내가 당장 북으로도 보내줄게. 확실한 거냐? 엄마 갖고 와봐라. 내일 당장 배태워줄게. 이제 막 나온 놈한테 이씨. 그지? 그건 뭐냐? 아이고 군뱅이가는데 이게 사람 간에는 무지하게 좋은 거야 이게. 요즘에 내가 술 때문에 간이 간당간당 했었거든.
야, 이거 먹고 살아났다는 거 아니야. 먹어볼래? 아, 너 아직 그 사람 찾아주는 일 같은 거 아니야? 돈만 주면 귀신도 찾아주고. 사람 하나 찾아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고필이 내 친구 딸한테 간땡이 떼어준다고 그러고 나왔단 말이야? 근데 너 이렇게 도망쳐버리면 걔 수술 못하겠다? 내가 할 게 뭐냐? 뒤지든지 말든지. 야, 술 좀 줘. 나도 나쁜 놈이지만은 얘도 참 나쁜 놈이다. 아, 야, 뭐 인간 강태주 어디 가겠어? 간땡이 떼줘. 야, 그나저나 큰 형님 요즘 뭐 하고 지내시냐? 큰 형님? 졸라래 잘 나가신 우리 큰 형님. 요즘 국회의원 되려고 환장하셨다. 눈에 뵈는 게 없는지 나 같은 거 한 대도 안 하신다. 세상 참 족같아, 이씨. 한잔하자! 문 입은 코라자고. 강태주 어딨니? 제가 여쭤봤으면 대답을 해야지. 경찰, 됐냐? 이제야 찾아왔냐? 하여튼 대한민국 잡새들 졸라도 늦어요. 야, 그래가지고 좀 더도 한 명이라도 잡겄냐? 어? 어? 수준아! 한 번 더 도망치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내가 죽으면 제발 네 딸도 죽어. 씨발 바지락 있겠어. 간에 좋은 거야. 너나 저 드세요. 너나. 마셔. 할 일 많아. 너나 실컷 저 드세요. 마셔. 일어나. 운동 가야 돼. 야! 너 내 성격 모르냐?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기 싫은 건 안 해. 아! 씨! 아이씨! 아이씨! 아!
일어나. 더 이상 못 가지. 일어나. 서풍 온 거 아니야. 아! 이는 나라니까! 정말, 씨. 아, 왜 또 그러세요? 사람들 보는데. 어휴, 이 새끼 아빠한테 전화했어? 잘라. 알려줄게. 나 집에 갈래. 여기 있기 싫어. 이제 금방 수술해야 되잖아. 조금만 참자. 집에 갔다가 수술할 때 오면 되잖아. 세야. 싫어. 영남이도 죽고 하진이도 죽고 아빠 여기 정말 싫어. 나 집에 데리고 가줘. 무서워. 아빠. 어. 엄마 보고 싶어. 그래. 아유, 오늘 너무 늦어서 안 되겠다. 다음에 가자.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후보들의 선거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결과를 알 수 없는 가운데 오늘 이철구 후보는 재래시장을 돌며 노심을 잡아 지지율 1위를 굳히겠다는 계획으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오차범위 0.5% 차이를 보이고. 와, 세웠구나! 이야, 우리 이쁜 공주님이 오니까 집안이 환해지네. 세야. 오랜만에 삼촌 뽀뽀 한번 해주라. 안 돼! 내긴 뭐가 안 돼? 응. 너 잡히면 입에 단다. 어? 야, 세입 빨라졌는데? 어? 세입 빨라졌어? 어? 한번 해줘라. 난 괴물이다. 어? 어딜 넘어가? 야! 아! 아, 식구 밥 먹자. 동현아. 예. 좀, 예, 제가 할게. 예. 아빠 금방 들어갈 테니까 치카치카해요. 자, 가방 주시고 옷도 벗고요. 깨끗하게 잘 씻어. 아, 그걸 또 왜 풀어줘요? 걔 놀라잖아. 이 새끼 좀 도망간단 말이에요. 아, 맛있겠다. 응? 반찬 또라지하룸 진짜. 새해 또 당근 안 먹는다. 맛없단 말이야. 야, 너도 당근 안 먹냐? 나도 안 먹는다. 야, 우리 간 나눠가주는 사이로 뭔가 통하는 게 있는데. 야, 너. 자, 빨리 먹어요. 아저씨도 안 먹잖아. 뭐? 야, 나 옛날부터 때려주고도 당근 안 먹는 거 너 알잖아. 먹기 싫으면 먹지 마. 안 먹어도 아저씨 잘 컸어. 그게 잘 큰 거냐? 아이 새끼 애 앞에서 가만 소리. 너 먹지 마! 너 아저씨한테 죽어, 이씨. 야, 강태조. 왜 자꾸 시시 쪽에? 아저씨 악마를 빵꾸 났다. 내 악마 하나 줄까? 야, 네 얼굴에 밥을 묻었거든? 안 묻었어. 그냥 먹어. 아이고, 이씨. 배는 걱정하지 마시고 돈이나 잘 준비하세요. 뭐? 아, 그 여자? 아니야, 뭐 진짜 장난 아니야, 진짜요. 장난치는 거 아니야?
새끼 잘못. 확실해! 아이씨. 어쨌거나 결혼해가지고 그 동네를 떠버렸대요. 왜? 더 알아봐줘, 그럼? 필요 없어, 씨발! 이런 씨발 새끼 지가 알 거 다 알고 필요 없대, 개씨발! 무슨 일이시죠? 한인은행에서 나왔습니다. 조성호 씨 연대 보증인 되시죠? 형수? 형 어디 있어요? 아, 부도가 났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형 좀 바꿔주세요. 아니, 어디 있는지 모른다네요. 그게 말이 돼요? 형 좀 찾아봐요. 아, 무턱대고 모른다면 어떡해요? 어떻게 좀 해보라고요? 아, 제가 지금 갈게요. 너 내 말 잘 들어. 너 아저씨 못 본 거다.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집에 들어가면 돼. 알았어? 에이, 알았어, 알았어. 자, 아저씨가 돈 줄 테니까 우리 초콜릿이나 햄버거 같은 거 사 먹고 뜨뜻하게 집에 들어가면 돼. 나 그런 거 못 먹어요. 초콜릿 햄버거 같은 거요. 코코아도 못 먹고 바나나, 토마토, 포도도 못 먹어요. 콜라도 주스도 못 먹고 땅콩, 감자, 고구마. 먹지 마, 먹지 마. 야, 어린애가 음식 가리니까 아프고 그러는 거야. 죽어요. 그런 거 먹으면 죽는다고요. 나도 먹고 싶지만 그런데 죽는다고요. 아저씨, 나 부탁 하나만 들어줘요. 네, 아저씨, 제발요. 아이, 쓸데없는 소리 말고 저리 안 가. 나 오늘 수술하기 전에 진짜 엄마 보고 싶어서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 아빠가 데려다 주기로 약속했는데 나가버리고. 아, 그러니까 아저씨가 아빠 대신 데려다 줘요. 야, 내가 왜 널 데려다 줘? 아빠 친구잖아요. 그리고 엄마도 착한 아저씨 보고 싶어 할 거예요. 나 안 착하니까 가, 가, 가. 아이씨, 진짜 제대로 걸려가지고. 대신 아저씨가 데려가주면
주문 받쳐서 붙여줄게요. 야, 너 뭐해? 간지러. 아직 주문 안 해왔단 말이에요. 얄래 얄래. 뭐가 주문? 야, 아, 나 진짜.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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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얄래 얄래 허루엽 다리야 다 나라. 야, 다 했냐? 야, 아저씨 바빠. 집에나 가. 어? 늦게 들어가. 아저씨 빨리 가요. 아무리 살기가 어려워도 자식을 버리면 됩니까? 애 데리고 안 갈 거면 내리세요. 아, 버리기 뭘 버려요? 아이, 그리고 나 아빠 아니에요. 아, 보면 몰라요. 쟤 지금 연기하는 거. 저거. 돌아보세요. 지금 이사람이 안 되겠어. 어, 동현아. 왜? 무슨 일인데? 아저씨. 우리 엄마예요. 예쁘죠? 예쁘니까 빨랑빨랑 인사하고 가자. 엄마, 인사해. 아저씨 때문에 나 수술할 수 있어. 엄마도 고맙지? 그러니까 엄마도 고맙다고 인사해. 나와. 네가 왜 거기 있어? 이거 뭐가 잘못된 거지? 사람들이 오해한 거야, 그지? 말 좀 해보라고! 몰랐어? 나 원래 이런 놈이잖아. 우리 아기하고 약속했잖아. 우리 세 식구 행복하게 살자고. 얘는 무슨 애? 걔가 내인지 어떻게 알아? 나, 너 만나서 내 인생 이렇게 꼬인 거야. 이러지 마. 너 이러면 더 힘들잖아. 사람 말을 못 알아들어. 꼴보기 싫으니까 어서 꺼져. 이런다고 내가 속을 줄 알아? 내 눈엔 다 보인단 말이야. 박수야, 저거 거짓말이야! 너 다시 한번 내 눈앞에 나타나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그냥 안 되죠? 아저씨, 왜 그래요?
아저씨. 너, 내가 도망가면. 너 왜 얘기 안 했어? 씨발! 아빠! 아빠! 우리 아빠 때리지 마! 우리 아빠 때리지 마! 야, 이 개야,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이런 새끼야! 아, 씨발! 야! 야, 죽을래, 새끼야? 어, 괜찮으세요? 야, 씨발아, 야, 가만 있어. 야, 새끼야. 야, 이 새끼도 죽어, 새끼야. 어? 야. 아빠. 가만 있어, 새끼야, 새끼야. 이 새끼야, 죽어, 새끼야. 나가서 얘기하자. 죽여버린다, 이 새끼야. 알았으니까 나가서 얘기하자. 여기서 얘기해, 새끼야. 알았으니까. 빨리 나가! 나가서 얘기하자, 이 새끼야. 우리 사이 있잖아, 새끼야. 나와. 나와. 새끼야. 아빠, 나오지 마. 수야, 괜찮아. 어? 아무것도 아니야. 솔직하게 말하겠어. 야, 그게 아니야. 그만해, 새끼야! 우리 새끼야! 네가 이제 와서 새한테 뭘 해줄 건데? 뭘 어떻게 해줄 건데, 새끼야? 새한테 없어진다, 진짜. 간이나 주고 꺼져, 새끼야! 감만주면 내가 감만주면 애를 살 수 있는 거냐? 제 엄마 왜 죽었냐? 어떤 못된 인간 만나서 못 먹고 병들어서 죽었다고요. 언제부터 좋아했냐? 버스 안에서 처음 봤을 때 심장이 얼마나 뛰던지. 버스가 안 멈추고 계속 쭉 달렸으면 좋겠더라. 말 한번 붙여보지 그랬냐? 그러려고 했는데. 어떤 멧돼지 같은 자식이 나타나더라. 야, 지금 비켜봐. 어떠냐? 이쁘지? 봐. 또 싸웠어? 아, 나 자식들이 까불잖아. 어제 왜 전화 안 받았어? 자꾸 잘 시간에 전화하니까 그렇지. 야, 4시가 어떻게... 사람이 그 여자는 그 삐리보단
멧돼지가 더 좋았나 보네. 그럼 3시에 전화할까? 죽히는 자식아. 무서워서 만났던 거겠지. 그땐 분명히 나한테도 관심이 있었어. 짝사랑하는 인간들은 다들 그렇게 착각한다더라. 개새끼. 언제 다시 만났냐? 10년 만에 만난 첫사랑이 그 꽃같은 애가 시들시들 지고 있더라. 배는 불러있고 살던 집에서도 쫓겨나고 남편한테도 버림받았다는데, 아 그런데도 이상하게 내 눈에는 이뻐 보이더라. 어서. 너무 이뻐서 그냥 그대로 집에 데려와 버렸어. 혜영이가 죽으면서 그러더라. 따뜻한 밥 한 끼 보태주고 아프기만 해서 미안하다고.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고. 그래도 이 조용우 때문에 행복했다고. 그러고 가더라. 자식, 이 얘기는 왜 알아가지고. 자, 임마. 어디 가세요? 어, 공부 갔다 오려고. 답답해 하길래. 아, 벌써 졌겠다. 너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재밌게 놀다 와. 안녕하세요. 응. 가자. 응. 가라. 고생해라. 네. 왜? 부럽냐?
예. 진짜로. 아, 저. 아빠! 아, 죄송합니다. 애기 때문에. 시간을 좀만 더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한 달만요. 아니, 저. 보름만이라도. 정말 속상해 아, 죽겠어. 하지 마. 언제까지 이러고 다닐 거야? 아, 이게 머리고 이게 발이지. 으유, 멍충아. 이것도 제대로 못 봐? 이게 머리고 이게 발이고 그리고 이게 손이잖아. 어. 야, 근데 이거 여기 손가락이 없잖아. 바보야. 주먹 쥐고 있잖아. 아빠 닮아서 주먹 쥐고 있구나. 아아, 내 목소리 들려? 나 아빠야. 아빠 목소리 좋지? 응? 뭐야, 유치하게. 어릴 때 나 키워준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그러더라. 우리가 한 집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우린 가족이 아니래. 가족은 세 명 이상이 돼야 진짜 가족이래. 그러니까 너하고 난 가족이 아니라고. 근데 다 이제 진짜 가족을 가졌어. 고마워, 형아. 정말 고마워. 아가야, 엄마 목소리 들리니? 목소리 좋지? 이제 며칠 있다 건강하게 우리 만나자. 세희야, 고마워. 잘 태어났어. 우리 행복하게 살자.
얘기야. 왜 잤니? 세희야, 아무 걱정하지 마. 아빠가 지켜줄게. 우리 세희 건강해질 거야. 세희야, 영원히 사랑해. 저 새끼가 약 먹었나? 갑자기 왜 저런 데야? 뭐야? 군뱅이 말리는 거야. 간에 좋대. 그래서 그 먹게? 해주게. 야! 이런다고 뭐 달라질 것 같지? 세희 못 먹어. 딴 생각하지 마. 당근인데? 야, 나 그대 사랑이 되고 나 그대 영혼이 되고 우리 연애처럼 사랑해 하늘이
지방간 수치가 현저하게 낮아졌습니다. 2, 3일 뒤에는 수술 들어가도 되겠어요. 그래요? 왜? 갈 날이 가까워져서 그런다. 왜? 아니, 주사선. 네, 여보세요? 자, 우리 게 쓰고요. 예?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누구 마음대로 내 통장을 압류해? 아니, 집이랑 이때 것들 다 가져가라니까. 근데 통장은, 통장은 안 된다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형수! 형수, 문 좀 열어봐요. 형수! 형수! 아. 여기다 붙이면 자전거 어떻게 타? 타지 말라고 붙이는 겁니다.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라고요. 네. 떼라고 이 새끼야! 애가 빚을 졌어? 애가 빚쟁이냐고! 지금 이거 방해하면 당신 공무집행 방해로!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씨발 새끼야! 새끼야! 씨발! 절대 안 나! 씨발! 내가 저 새끼 귀유받게 하려고 얼마나 지랄을 떨었는지 너 알아 몰라? 네 새끼 살리려고 애쓰는 니는 불쌍해서 봐준 만큼 봐줬잖아! 면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런 놈 하나 관리 못하고 이 난리치게 만들어? 어? 과장님. 저 그만하시죠. 사람들도 이렇게 많은데. 너! 한 번만 더 실수하면은 너나 저 새끼나 다 끝장이다! 아씨.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겨우 이거냐? 애 수술비 어쩔 건데? 너 아니라도 머리 아파 죽겠거든. 제발 좀. 수술비 어쩔 거야? 수술비 어쩔 거냐고, 씨발! 내가 알아서 해. 걱정도 마. 뭘 어떻게 알아서 할 건데? 어? 돈은 멀쩡히 뜨고 지 돈 하나 못 챙기는 놈이 뭘 어떻게 알아서 해? 그럼 너처럼 살인이라도 할까? 야! 혹시 혜영이가 남긴 돈 같은 거 없었냐? 혜영이가 가지고 있었던 돈 말이야. 그게 적지 않았을 텐데. 너란 새끼는 정말. 말장은 무슨 상황이 되겠습니까? 김실장. 예. 여론조사 결과는 어때? 중장년층에 비해 젊은층의 지지 기반이 약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젊은층도 지지 세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당선은 확실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긴장 풀지 말고 더 기운들 내. 염려하지 마십시오. 잘 되실 겁니다. 그래. 위원장님. 전화 왔는데요. 강태주라는 분인데. 누구? 내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알 필요 없고. 그때 내가 독박 쓰면 혜영이한테 주기로 한 돈 잊어버린 것 같은데.
그 돈 당장 받아야겠습니다. 씨발 오해는 무슨 씨. 어디 떼먹을 돈이 없어서 그 돈을 떼먹냐 이. 당신이 국회의원이 되든 대통령이 되든 나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내 돈 당장 내놔. 야야 일어나. 어? 일어나. 나가시겠다고? 네가 이 바닥을 뜨겠다고? 나 이 씨발 새끼. 야 이 씨. 여기. 어? 야 이 새끼 좀 여기. 가라. 가라고. 대신 응? 너 볼일 다 봤으면 청소라도 해주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안 그냐? 청소해라. 서인아. 응. 수술비는 내가 어떻게 해볼 테니까. 야, 한테 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네 몸 관리나 잘해줘라. 뭐가 쓸데없는 짓인데? 내 딸 수술비 내가 구해보겠다는데 뭐가? 진짜 몰라. 어디서 내 딸이야? 그럼 누구 딸인데? 이발 새끼 진짜 죽고 싶어? 네가 세일을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 수술을 시켜줘? 간을 빼줘? 야 그리고 몇 년 동안 끼고 키웠다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애가 진짜 네 딸이 되는 줄 아냐? 착각하지 마. 씨, 어디 뺏을 게 없어서 남의 딸을 뺏어 이 도둑놈이 새끼. 씨, 새끼야 내가 어떻게 키운 딸인데 너 같은 새끼. 이 새끼. 엄마. 재희야. 재희야. 약 먹을 시간이야. 재희 봤어? 재희 형. 아까 나가던데요.
아, 도대체 어디 간 거냐고! 죄송합니다. 세희야! 아, 어디 갔다 온 거야? 어디 가면 간다고. 뭐 먹은 거야? 나 이제 초콜릿도 먹을 수 있고 과일도 먹을 수 있어. 와, 괜찮잖아. 끄떡 없어. 그러니까 아빠 버리지 마. 그럼. 동현아, 고차, 네. 고차. 야, 저거 수갑 펴! 예! 어, 나 이 여사인데. 구급차네, 구급차. 구급차, 새끼야, 구급차! 아, 홍가라사, 모니터 해주세요. 아버지께 말씀드리기가 조금 거시기 한데요. 그 둘이 그 밤새도록 그냥 허벌 나게 거시기를 확. 이게 다 그래요. 아니 기다려도 기다려도 오지도 않고. 아휴 나도 거기 가고 싶은데 좋은 데만 있어보지 저들끼리만 가요. 맛있는 것만 있으면 저들만 먹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고 그래도 오지를 않아. 그 참 이상하지. 왜 안 올까? 나는 참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런데 그런가 봐. 아마 자식이 그래요. 보고 싶어요. 자꾸 보고 싶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할머니, 상태가 많이 악화된 것 같은데 빨리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무과에서 수속을 받으세요. 여기 있습니다. 아, 통화 끝났으면 가자. 야, 동현. 왜? 미안하다. 뭐가?
이야, 오랜만이다, 태주야. 응? 아이, 모습 보기 좋네. 좋은 일 한다고 나왔다면서. 아이, 진작에 말을 하지 마. 에이, 김실장. 네가 말한 돈에다 이자까지 얹었다. 대신 네가 여길 떠나줘야겠어. 선거가 다가오니까 자꾸 뒤를 캐는 놈들이 있어서 말이야. 물론 너 의리 있는 건 잘 알지만 뭐 세상 일이라는 게 어디 그러냐. 영태통에서 배 타러 갔다면서. 내가 따로 배 준비해놨다. 이걸로 너랑 나랑은 다시 볼 일이 없을 거야. 어쩌려고 이렇게 됐냐? 혜영이가 사랑하는 사람은 너였잖아. 그랬으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 바보 같은 새끼야. 깔지라, 이 바보 같은 새끼야! 혜영이는! 세일밖에 없다. 우리 세이다 처음에는 정도 안 갔는데 애형이 묻고 오는 날 이 새끼가 지 엄마 없는 걸 알았지. 내 손을 붙잡고 놓치라. 너 그게 뭔 말이야? 어떻게
나세요, 수염분사라. 나세요, 밖에 없어, 나는. 이제. 새벽에 없어. 아무것도 묻지 말고 일단 애부터 살리자. 세희 좋아하는 깨죽 끓여왔어. 먹고 약 먹자. 먹고 힘내서 수술 받아야지. 안 먹어. 한다고 했잖아. 안 먹어. 너 자꾸 이러면 수술 받을 수 없어. 수술 못 받으면 너 어떻게 되는지 알지? 죽겠지. 조세.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죽을 거라고. 죽을 거야. 먹어. 먹으라고. 아저씨가 뭔데 이래요? 내가 뭐든 먹어. 어디서 쩌면 한 게 죽는다는 말을 함부로 해. 네가 어떻게 태어났는데 너 살리려고 니네 아빠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데 네 목숨이 네 건 줄 알아? 엄마 거고 아빠 거야. 어디서 함부로. 아저씨 싫어. 나가. 강태주 씨. 세희야. 제발 한 숟가락만 먹자. 응? 세희 자꾸 이러면 아빠 힘들어. 세희 죽으면 아빠도 죽어. 진짜 나 죽으면 아빠도 죽을 거야? 말이라고 해? 엄마도 없고 우리 세희도 없고 아빠 혼자서 어떻게 살으라고? 아빠 다음에 태어나도 세희 아빠 그럼 일로와. 부탁 하나만 하자. 세희하고 잠깐만 같이 있게 해줘. 내일부터 수술 준비하란다. 이제 수술 받고 떠나면 끝이잖아. 오늘 밤이 마지막이야.
좀 있음 용윤이 아카시아가 한창이겠다. 야자 빼먹고 바닷가에서 같이 술 먹었을 때도 기억난다. 언제 한번 가보냐? 가볼 수나 있겠냐? 나 거기 갈래. 이 아카시아들 다 어디 갔냐? 야, 진짜 많이 변했다. 어? 우리도 많이 변했어.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내가 제일 행복했을 때는 여기서 너랑 혜영이랑 있었을 때야. 고맙다. 세희 살려줘서. 나야말로 고맙다. 저렇게 잘 키워줘서. 영우야, 나 이번에 들어가면 정말 열심히 살란다. 그래서 모범수도 되고 가명도 받고 나와서 나도 너처럼 세희 크는 것도 보고 세희 시집가는 것도 보고 세희 애 낳는 것도 보고 오랜만에 나왔는데 사진이나 찍자. 잠깐만. 어때? 마음에 들어? 괜찮냐? 뭐가요? 너 이제 올라가면 수술 받을 건데 안 무섭냐? 괜찮아요. 우리 엄마가 지켜줄 거예요. 그래.
엄마가 널 꼭 지켜줄 거야. 아저씨는 가족이 없어요? 아니? 나도 있었지. 너희 엄마처럼 예쁜 아내도 있었고 너처럼 사랑스러운 딸도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없어. 지켜주지 못했거든. 보고 싶어요? 많이. 아주 많이. 근데 볼 수가 없어. 내가 너무 늦게 왔거든. 그렇게 늦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저씨, 난 우리 아빠 딸 조세희예요. 난 강태준데. 너 아저씨 이름 처음 알았지? 내 이름은 세 번째 가족이란 뜻이래요. 죄송합니다, 손님. 예. 예, 곧 출발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예. 선물이다. 돈만 주면 귀신도 찾아주고 시발 친구도 죽여줘. 살려줘. 그러니까
나 잘못했어요. 나 알아요. 나 아는데 난 안 했어. 나 아저씨 누군지 아는데 말 안 했어.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나 사실 나도 아저씨 좋은데 옷도 신어주세요. 디피블레터 200줄 차지해줘. 200줄 차지! 나 슛! 300줄 차지! 슛!
같이. 이제 엄만 외롭지 않겠다. 그치? 그렇다고 너무 잘 지내지 마. 질투나니까. 사랑했는데 그대란 사람 정말 모질게도 날 떠나네요. 가슴 아프게 다칠 거라고. 그런 사람을 왜 사랑하냐고 모든 말에 착하다고 말했었나요? 알아요. 그대 눈은 거짓말을 못하죠. 이제 나 같은 사람 다시는 하지 말아요. 다시는 만나지도 마요. 그대처럼 착한 사람 말했었나요? 그래요. 내게 마음까지 태워주었죠. 이제 나 같은 사람 다시는 하지 말아요. 다시는 말아요.
하지도 마요. 그대처럼 착한 사람아 부겠잖아. 아니 그래도 난 사랑했겠죠. 내게는 명이었으니까 후회하네요. 그대니까요. 다 번에 사랑할 때는 더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바래요. 괜찮아요. 나 되돌아보지 말아요. 앞만 보고 걸어가줘요. 사랑했던 추억들만요 기두고 가요. 안녕. 이렇게 난 헤어지지만